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비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선노정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저번에도 이제 뉴스톡 네. 홍보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바마 케어처럼 이제 그 MC분들과 시안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셀카봉 들고 네. 뉴스톡 홍보하는 영상을 한번 네. 벌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벌칙 아니에요? 제가 설득하는 것도 이제 벌칙의 포함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누리 학생이 초대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학생도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앞으로 네, 톡방 퀴즈 잘 부탁드립니다, 두 학생. 잘 부탁해요.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뒤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쌤 힌트 좀 주세요. 네, 이번에 한번 노력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좋아요.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 등 계속되는 일본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빗대어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붙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부산행에서 뭐가 나왔죠? 기차요. 기차 나왔죠. 기차 나왔죠. 공유요. 공유도 나왔죠. 자, 5초 단트 주세요. 그래도 혹시 아무거나 대답해 볼래요? 정답은 네. 좀비 반응입니다. 좀비 반응. 반응. 아, 정답은 좀비 경제였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어. 저 좀비 경제는 일본이 이제 불황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불황에 빠져드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는데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게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좀비 같다라고 해서 지난 일본의 어떤 경제 상황을 좀비 경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좀비 경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들춰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2002년 결성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으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요? 이거는 기사에서 본 적 있어요. 바로 한번 쳐볼까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 보코하람입니다. 보코하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좀비 경제를 막 틀리고 이걸 맞춰요? 어려운 문제. 대단한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원래 자생적으로 생긴 무장 단체예요. 이슬람에서 나이지리아 이제 기독교에 맞춰서 이슬람을 하는데 그 나이지리아 방언으로 저 보코하람이란 말이 서구 식구의 죄악이다. 그래서 서구 자체를 좀 부정하고 그걸 싫어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테러도 하고 그랬다가 한번 2009년에 정부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말려들어서 800명이 사망하고 지도자인 유스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과격하게 돼가지고 뭐 여한 납치, 강제 결혼, 민간인 대상으로 테러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부가 더 강력히 규제를 하니까 이제 혼자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IS에 충성을 맹세해서 IS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S로 알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자생된 그 기독교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그 서구세에 저항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대도시에 취직한 지방 출신자가 도시 생활에 지쳐 대도시를 떠나 고향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중소지방도시에 취직하는 노동력 이동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반라이프 그런 건가? 어반라이프는 이제 가서 사는 거고요. 네. 여기 가만 보면 지방 출신자가 도시를 갔다가 다시 자기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쯤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유턴. 유턴을 조금만 못한 거예요, 가다가.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제이턴 현상입니다. 제이턴 현상.
추천드립니다. 지팡이라고 또. 유턴 현상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방 출신자가 도시로 갔다가 결국엔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갈 때 유턴이고 지방이면 시골이 네. 경우에 도시로 갔다가 다시 시골로 오자니까 거기에 더 자기가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다가 지방 중소도시로 가는 것을 우리가 J턴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예 도시에 있다가 그냥 지방으로 딱 내려가면 I턴 현상이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친족 중용주의 혹은 족벌주의를 일컫는 말로 정재계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조카, 네피와 편의 페브리티즘이 합쳐진 말로 자신의 친척에게 관직을 주거나 측근으로 두는 친족 중용주의 혹은 족벌주의를 일컫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저기 합성어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럼 5초간 더 주세요. 정답은 네포티즘입니다. 네포티즘. 정답입니다. 왜 좋겠냐면 옛날 중세 시대에 그 수사라든가 주교들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못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들을 갖다가 그런 요직에 앉히는 뭐 수도원장에 있으면 수도원에 요직에 앉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가지고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포티즘, 그러니까 조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나 남미 같은 데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누가 정권에 들어갔을 때 거기 뭐 친척들을 막 중용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도요. 그 정치 명문가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케네디 가문, 부시 가문, 클린턴 가문. 결국 한 명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거기서 요직을 하다가 또 다음 자리 선추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2조 2항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경찰 저지선 저기서 이제 폴리스 라인? 이게 맞을 거. 폴리스 라인?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초성인께 쓰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좀 지기하지 말면 안 돼. 피유. 아. 리얼. 리얼인데요. 아. 아, 그나. 진짜 아닐까봐. 알겠습니다. 정책한테 주세요. 네. 정답은 폴리스 라인입니다. 폴리스 라인. 라인데. 정답입니다. 아~ 지금처럼 초성 힌트가 부끄러울 때가 없어요. 네. 폴리스 라인은 집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한 선이거든요. 네. 이거 경찰 저지선인데 이거를 넘는 순간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거의 그 한계선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배려의 선이다. 실제로 이번에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 폴리스 라인이 상당히 잘 지켜진 편이죠. 그래서 뭐 무리하게 뚫지도 않고 그래서 잘 지켜진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원래 우리 뭐 그런 것도 폴리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현장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촥 경찰 폴리스 써 있고요. CSI 많이 나오죠. 맞아 맞아. 네, 촥 써 있고 그것도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를 맞췄어요. 네, 네 문제를 맞췄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그래도 안 막 조금씩 조금씩 봤던 거 나와가지고 그래도 네. 다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춰서 복고하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약간 여기 나온다고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남보다 실무도 열심히 보고. 기특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SNS를 통해서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들이 마련한 경계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촛불 집회는 그런 경계선의 의미가 없을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환 씨는 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네네. 시위에 관련된 기억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회장을 할 때는 그 학생들끼리 특별히 이렇게 막 그 선생님들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고 다 재환 씨가 네.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원만하게 처리가 된 거고요. 아니요, 저도 선생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이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세대 간 소통 문제를 해결 가능성을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달라진 시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효정학생은 최근에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간 적 있나요? 네, 저는 11월 12일 날 종각에서 갔다 왔었는데요. 네네. 친구들하고 정말 놀랐던 게 저도 처음 참가해본 집회였는데 네? 일단 가족 단위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뭐 가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좀 편안히 갔다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시작된 과격한 시위 문화는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또한 외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시위가 좀 과격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되게 대학교 들어가면 동아리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 민중가요 동아리라는 게 있었는데 MT를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염병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네, 좀 과격한 거잖아요. 신입생들한테 막 이거부터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집회, 그런 게 시위였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저도 사실 광화문 집회 나가 봤는데 네. 전혀. 그거 전혀 다른.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기도 데리고 나와서 유모차 끌고 나와서 다녀도 괜찮은 그런 시위였어요. 그냥 정말 나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자리인 거지 그런 얘기를 폭력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두 가지 기사인데 첫 번째 기사는요. 달라진 집회 문화에 대한 기사거든요. 11월 12일 광화문 촛불 집회를 통해 새로운 시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과거 집회 참가자들이 주최 측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던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주체적으로 참여해 시위 방식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쌍방향 소통형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다고 하는데 집회와 상관없는 과격한 구호가 들릴 때는 많은 참가자가 외면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경찰과 대치 현장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 오히려 진정하라라고 이제 외치고요. 또 유모차라든가 네?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지나가거나 또 제가 본 건데 누가 쓰러져가지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정말 너무 빽빽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길을 터줘요. 오, 감동이다. 무슨 모세의 기적처럼 예, 예. 쫙 길이 터지는데 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성숙한 시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달라진 걸 엿볼 수 있는 시위였습니다. 아, 정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는 촛불 집회로 본 소통 가능성이라는 건데 이번 촛불 집회에 정말 다양한 그 연령대가 참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인터넷과 SNS에서 이뤄진 노인층 폄훼 현상도 사실은 이런 인식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런 그 정치적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경험에 차에서 온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살아온 배경과 그동안 지켜봤던 정치들이 달랐기 때문에 정치성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분석인데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던 민중 총궐기가 정치적 세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가능성이 엿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런 소통이 결국엔 그 세대 갈등을 푸는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그 제시하는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듭된 촛불 집회로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 나가기 전에 SNS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달라진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시위 참가 요령에 대한 어플까지도 이제 많이 좀 다운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럴 수 있었던 거는 SNS를 매개해서 혼참러들이 많아요. 혼자 참여하는 사람들. 네. 사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애들 네. 데리고 프로그램을 좀 했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아이들이 끝나고서 광화문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보니까 혼자 가요. 자기 혼자서. 근데 애들이 이제 다운을 받더니
뭐 집회 시위 제대로 이런 앱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집회 행동 수칙이라는 그런 SNS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가령 그 경찰 불심 신문에 응할 의무는 없다. 만약 혹시 최루액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생리식 염수를 가져가면 괜찮다.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이나 수칙들을 알려주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SNS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요즘엔 좀 달라진 세태인 것 같아요. 네, 촛불 집회에서 LED 촛불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다양한 참여 인증을 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위의 가장 달라진 점은 저는 소통하는 시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LED 촛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전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 마련이다. 라는 주중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꺼지긴 뭘 꺼져 라면서 LED 촛불이 나온 거니까 옛날에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권도 그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냈고요. 시위 참가자들도 자기 얘기만 쏟아낸 거죠.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시위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니까 굉장한 소통이 일어나는 시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식의 소통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위가 지금 가장 달라진 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봤나요, 회장학생? 여기 이번 기사에서는 네. 살아온 배경과 그동안 지켜봤던 정치 행태에 대한 개인의 소견 등이 세대 간의 정치 향상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라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저번에 각자 도생의 시대 뭐 이런 걸 배웠던 이제 그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치는 되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작지만 놓치는 부분도 많지만 각 세대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안타까운 점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되고 또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근에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집회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분노하는 부분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의 문제다. 모두 다 이제 좀 화가 난다, 분노다라는 건데 일례로 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유라 같은 경우만 봐도. 이대에서도 이제 불법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입시 특혜를 받았다라는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도 못 가는데 말 타가지고 이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10대, 20대의 분노. 근데 그들을 이제 그 부모죠. 40대, 50대도 그 지점을 보고 같이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공감할 만한 분노가 많아서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굉장히 세대, 공감을 일으키는 장이 되어서 네.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 대통령이 아무도 못했던 군인 대통합을 이뤄냈다라는 그런 얘기도 리켓으로 돌 정도로 네. 좀 분노하는 지점들이 좀 비슷하게 공유되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세대 갈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요. 그 경제 문제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회 갈등 지수와 1인당 GDP는 그 서로 그 어떤 그 굉장히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네. 실질 GDP가 0.2%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특히 G7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0.3%포인트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한국의 어떤 갈등 수준이 좀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집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비폭력, 네. 평화, 그다음에 시민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폭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말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결국 말과 소통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니까 네. 그런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좀 본 것 같은 집회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조코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시위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시위를 통한 소통이 물꼬를 트는 역할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위를 보면서 시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를 많이 했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80, 90년대만 하더라도 시위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화염병이나 혹은 투쟁의 이미지가 강했고 또 2000년대 초에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평화, 비폭력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를 소통을 누군가와 하는가를 봤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정치권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위를 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어떤지 표면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시위에 따르는 주장과 목표가 뚜렷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와 혹은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소통의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위라는 게 결국 전체 그 민중들의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민중들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인 걸 하려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직접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 이유는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고 대표들이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 주민 참여나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위라는 것은 민주 정치에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히는데 그 이외의 방법도 필요가 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가령 정치권들이 뭐 탄핵은 생각도 안 할 때 시위를 민의를 보고 아 이건 탄핵을 해야겠다라든가 이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데는 시위가 굉장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집회가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지속되지 않았을 때 잠시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뒤에 가서 번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위만으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복했을 때 다시 또 시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중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렴하려고 치면은 천 명이 있으면 천 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 그런 거를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대의거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소통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소통이라는 건 서로가 오해가 없는 상태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오해가 없으려면 우리의 뜻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쪽 뜻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좀 부족하지 않나. 양방향이기 때문에 가령 그 시위가 있었고 지금처럼 이제 거의 일주일마다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통에 정말 장이 열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그런 부분 제가 좀 놓친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인정을 해버리니까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시위를 통한 소통은 근데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효정 학생처럼 그 좀 힘들다라고 소통을 너무 좀 작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뭐 대화합의 장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험적인 진실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기의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새로운 안건을 새로운 좀 발전된 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전 이거 질문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는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생각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창의성을 알아보는 그런 질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저는요.
생각했던 게 옛날에 꼭지점 댄스 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이 세계로 퍼져나가려면은 이런 꼭지점 댄스 같은 게 우리 한 방에 100만 명씩 모일 일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건 진짜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뭔가 그런 하나된 몸짓을 진짜 만든다거나 아니면 길이 많잖아요. 네. 이 길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 100만 명에서 글자를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를 기워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계화 시켰으면 좋겠다. 100만 명이 한 방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 모인 상태에 요거를 이용하자라는 게 저는 새로운 시의 방법.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좀 승화를 시키자. 상징적인 퍼포먼스. 그렇죠, 그렇죠. 통해서. 퍼포먼스를 100만 명이서 하는 거. 이건 전 세계 어디서 없어요, 진짜. 100만 명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촛불 켜기 운동인데요. 그냥 뭐 지금까지는 단순히 LED 등을 켜는 거였다면 네. 유료 결제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촛불을. 그래서 어쨌든 뭐 SNS에 계좌를 하면 파급력을 높일 수 있고 네. 근데 그 유료 결제를 통해서 모아진 자금으로 그 해당 시위를 위한 전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인력을 확충해서 네. 우리의 요구가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전문 시위꾼을 모집하는 게 네, 아니고 그쵸, 변호사라든지 해당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는 거죠. 평화적으로. 네. 우리 성규 회장님은요? 저는 좀 이번에 감명 깊었던 게 축제였어. 축제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뭐라 하더라? 이렇게 멈추는 거,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런 퍼포먼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냥 퍼포먼스라 치면서 뭐. 네. 네. 대한민국 아주 비슷한데, 그러면. 퍼포먼스 네네네.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좀 새로운 형식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 100만 명이 한 방에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이게 꼭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렇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학생, SNS 기반 전국 연합 시위. SNS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타 지역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제안해보고 싶다. 시위 참여자들은 해시태그를 활용해 지역명, 구호를 입력한 이미지를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지명을 받은 지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또 다른 타 지역을 지명하는 방식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온유학생, 드론을 활용한 시위. 시위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길 원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 드론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드론을 보낸다면 공격적으로 느껴 강력한 의사 전달이라는 목적 달성에 용이할 것이다. 좀 무섭네. 아, 무섭네. 이거. 네. 소희 학생, 시위와 공공예술을 결합하는 방식. 조형물 같은 예술품을 공공장소에 놔둠으로써 의제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면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술품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면 참여형 시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태희 학생, 세금 납부 거부 시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저항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유실 학생, 1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위 현장과 안방을 연결한다. 시위의 파급력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로 정해진다. 실시간 방송 시청률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측정한다면 시위의 범위를 넓히며 파급력 측정이 가능한 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유실 학생의 의견이 좀 새롭구나 했는데 1인 방송 시스템? 네, 1인 방송 시스템,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을 네. 각 매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네, 새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팀 베스트 댓글 선정해주세요. 제가 새로운 형태의 시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진짜 뽑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네, 다 근데 하나하나 보자면 네. SNS 기반 전국 연합 시위는 저는 이건 약간 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네. 그럼 시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SNS만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아, 흔히 얘기하는 콘디뿌리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좀, 그래서 약간 시위라는 그게 좀 떨어질 것 같고 네네. 드론은 현실적으로는 날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강북에서는 특히 더더욱 이렇게 도로에서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네. 태희 학생 같은 경우는 세금 납부 거부 시위는 이거는 잡혀갈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고요. 유실 학생 같은 경우 1인 방송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이미 잘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하고 있어서 새로운 시위라 방송이라고 하면 그렇고 소희 학생은 그나마 예, 공공 예술 결합해서 좀 예술품을 특히 참여형 같이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뭐 재환 씨 얘기랑도 좀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소희 학생 의견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재현 학생 베스트 댓글. 수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시위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 시위에서도 우리가 강조되는 건 소통입니다. 네. 실제로 시위할 일이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죠. 그렇죠. 우리의 의견이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양반 소통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지금은 시위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어쨌든 어떤 형태든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을 다졌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 어땠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되었고 좀 정리, 제가 이제 시위나 혹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정리가 되는 계기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